쌤, 다리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쌤, 배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찌는 거예요. 이랬던 부피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방세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지방이에요, 지방.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살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복근 관련된 컨텐츠를 찍다가 유산소 운동을 하셨으면 근력 운동을 꼭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산소 운동만 뭐 3타임이나 했는데, 3타임이 왜 뭐냐, 2시간, 2시간 반, 3시간을 스피닝만 떴어요. 그러면 물론 살 빠지는 데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해줘야 이게 살이 쉽게 찌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뭐 회원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 딱 보면 이제 다 날씬해졌는데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되돌아오셨어. 그게 본인들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유산소 운동만 하기 때문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근력 운동을 더 이상 안 해야지.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근력 운동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럼 근육 되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스피닝 수업이 없는 날에는 근력을 정말 죽어라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근력 운동을 꾸준히 막 할 자신이 있으면은 근력 운동만 하셔도 좋지만, 저는 스피닝을 타고 근력 운동을 조금 타는 걸, 그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하실 때 복근은 항상 하셔야 돼요. 뭐 체스트나 그리고 뭐 여기 어깨나 등 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분할해서 운동을 하는데, 복근은 정말 빠짐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복근은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하고 뭐 체스트, 등 운동을 하고 나서는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복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액션. 그래서 뱃살이 찌는 거예요. 뱃살이 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은 매일매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스피닝을 하고 나서, 쌤, 다리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쌤, 배가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살은 빠지긴 빠지는데, 그게 한 번에 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분이 먼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여기 있고, 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막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당연히 펌핑이 되죠.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부피가, 이랬던 부피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 나 살 더 찐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 안 해야지. 하고 하면은 다시 그냥 이렇게 얇아졌다. 다시 그냥 여기 살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보다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 살이 이렇게 있을 때 근육이 잠깐 펌핑됐다가 살이 점점 빠져. 그러면서 살이 빠지다 보면 근육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까지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고 밑에 흙이 있고 물이, 자갈이 있고 물이 있어요. 자, 물을 막 빼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 빼내고 있어. 자, 물은 우리 수분입니다. 어항에 있는 우리 수분을 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자갈을 좀 걷어냈다? 이게 이제 지방세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밑에 지능이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갈들을 이렇게 걷어내면 좋지만, 이렇게 걷어내고 자갈들은 다시 밑으로 이렇게 옆에 있던 애들이 다시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방이에요, 지방. 자, 지방을 이렇게 파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자갈들이 계속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 부피를 모르는 거예요. 부피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빼다 보면은 언젠간 근육이 이렇게 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흙이. 그죠? 진흙이 이렇게 팍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살이 빠지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갈들을 걷어낼 때는 자갈들이 다시 채워지니까 내가 봐도 살이 빠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자갈들을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빼다 보면 나중에 진흙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살 빼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흙이 있는데 이 진흙을 계속 마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시 흙이 되거든요? 그 흙이 되면은 다시 자갈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뭐래.
이 진흙이 있을 때 물을 계속 마셔주면서 계속 진흙이 이렇게 딱 단단하게 있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있을 수 있도록 물을 계속 마셔주면서 살을 계속 빼면서 꾸준히 가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몸은 그렇게 어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살을 뺄 때 꼭 어항을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어항? 내 몸은 어항이다. 물을 빼내고 있는데 자갈을 걷어내고 있다. 근데 자갈이 이렇게 하면 자꾸 채워져. 그걸 계속 꾸준히 자갈을 꾸준히 걷어내니까 어항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3년? 3개월 다이어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개월 다이어트를 했으면 3년 동안 유지어터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이어트는 꾸준히 3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살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 그럼 그 살들이 떼어지고 싶겠어요? 안 그렇죠? 자, 잠깐만. 여기서 내가 마르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른 게 아니라 저도 회원님들을 느낌을 아는 게 저도 허벅지에 강박한 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안 된다. 결론은 스피닝에서 살을 뺐지만 스피닝을 하면서 근력 운동까지 하니까 이제 제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꾸준히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